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나서는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 통합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득점을 위해서 스틱으로 격렬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 주관한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 통합 스포츠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이루어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평등 가치의 목적을 두고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스포츠의 확산과 그리고 통합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동아시아 4개 팀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나 이번 대회는 국내 통합 스포츠단 29개 팀 370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5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4월에 진행된 2023 스페셜 올림픽 하계 대회 통합 스포츠 선발전의 기록과 합산하여 내년에 열리는 2023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꼭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국가대표를 꼭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하게 포항 명도학교를 초청해서 이벤트 경기도 진행합니다. 스페셜 통합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대회를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자신감을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문화부스와 문화의 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통합 스포츠 대회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인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